자, 이제 오늘부터 첫 스타트 시작을 할 건데 자, 장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얇게 돼 있는데 얇게 돼 있고 끈이 이걸 부전이라고 해요. 부전. 자, 앞으로 끈을 쪼았다 풀렀다는 걸 부전이라고 해. 여기 있는 장부들은 대부분 끈을 쪼아놨으니까 특별히 만질 일은 없는데 나중에 장부를 오래 치다 보면은 끈이 늘어져서 끈을 쪼다 보면 가죽이 늘어나서 끈이 늘어져서 장부 소리가 이게 잘 안 날 때는 끈을 쪼아서 그 다음에 끈이 너무 많이 쪼아져 있을 경우에는 통통 튀는 소리가 나니까 끈을 조절을 해서 자기가 소리를 맞추는 건데 여기 있는 장부들은 다 대부분 소리가 잘 나게 끈을 맞춰놓는 상태니까 끈을 지금은 뭐 별로 만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장부를 잡을 때 항상 궁편이라고 궁편 이쪽 바꿔서 궁편 나는 원래 칠 때는 반대로 치는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궁편, 그다음에 채편, 그다음에 궁채, 궁채 열채, 채 그러는 거야. 여기를 궁편, 여기를 채편.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 달려 있는 가죽 쪼았다 하는 거를 부전, 부전. 이건 장구 끈. 그다음에 옆에, 옆에. 여기 때는 여기로 변죽 그래요. 변죽. 보통 채를 궁채, 궁굴채, 궁채, 궁굴채 그러고 요거를 열채, 채가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변죽. 요거는 부전이라고 해요. 옛날에 장부 떼신 할머니가 이 부전각시 등을 타고 넘어서 나에게 온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장부를 쳐도 어떤 양반이 와서 치게 돼 있어 이제. 인간이 내가 치는 것 같고 내가 배우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신명에 있는 어떤 분이 와서 같이 배워주게 될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분이 못 배우면은 못 배우는 거고 내가 정황을 좀 덜 배워도 그분이 잘 배우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신령님도 같이 배우는 거다. 치다 보면은 어떤 양반이 또 와서 있기도 해. 그런 경우에도 당황할 거 없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장구 기본을 먼저 배우고 장구 기본을 배운 다음에 재금 치는 거를 또 조금 배울 거니까 아무튼 한 장을 넘겨보면은 와서 앉아 이제 너도 거기 주당물림 장구라고 했지. 주당물림 이 의미는 몰라도 돼. 의미는 조금 더 가야지 알 거야. 그래서 기본은 주당물림 장구를 치는데 장구 쳐 갔다가 채 갔다 놓고 채 어디 있어? 채 거기 없으면 여기서 골라봐 이쪽에. 거기 있지. 거기 없으면 여기 골라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만 있는 거는 궁편을 치는 거 다리 감춰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짝대기만 있는 건 채. 그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짝대기가 있는 거는 두 개를 같이 치는 거. 그래서 발음으로 입 소리 나는 걸로는 동그라미 안에 짝대기가 두 개 있는 건 앞으로 덩 그러다 덩. 꿍 그런다. 꿍. 꿍 또는 궁. 짝대기만 있는 거는 딱. 그때 채를 처음부터 그쪽이 맞아. 채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채를 그냥 잡지 말고 자,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 정중앙에 채를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을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간 상태에서
이 네 세 손가락을 먼저 감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준다. 그 다음에 채를 잡은 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지 말고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잡지 말고 항상 이렇게 잡아준다. 이렇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손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손을 이렇게 뒤집는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내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을 띄고 이 체의 머리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일자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려면 여기를 떼야 돼. 어깨를 떼야 돼. 어깨를 떼서 이렇게 벌어지지 말고 이렇게 일자가 되게 이렇게 돌려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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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돌리지 말고 이 팔꿈치가 나와서 일자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서 잡아줄게. 이렇게 되게 잡아줘. 몸이 오지 말고 몸이 여기로 오는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여기도 수평. 수평 머리가 요 가운데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옳지 이렇게 벌려 이렇게 이 상태로 이 머리가 정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채를 칩을 치려면은 얘가 손목이 꺾이지 않아. 안 꺾이지. 네. 근데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잘 꺾이지. 손은 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손을 더 돌려. 처음부터 습관을 이렇게 봐봐. 요법사도 손을 더 돌려. 네. 이렇게. 이렇게 더 돌려. 이 상태에서는 꺾으려고 그래봐. 꺾어봐. 퉁 쳐봐. 퉁 치면은 밀 수가 없어. 이렇게 퉁. 퉁. 자, 어깨를 이용해서 어깨를. 몸 이렇게 가지 말고. 제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퉁. 보면은 등이 있고 배가 있지. 매끌매끌한 데가 등이 있고 배가 있지. 등이 있고 배가 있으면은 배가 손 밖으로 나가게. 배가 손 밖으로 나가게. 내 몸 밖으로 나가게 해서 가운데 찍고 다시 두 번째 손가락에 두 번째 마디를 똑같이 짚고 세 번째 손가락 세 손가락을 감아준다. 이렇게 이렇게 요 모양이 되게 요 모양이 되게 체가 이렇게 손바닥에 뉘지 말고 손바닥에 서 있는 상태로 친다.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손바닥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뒤집는다. 다시 요 궁편은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되고 손바닥이 채편은 손바닥이 땅바닥을 본다. 땅바닥을 그래서 바닥에다 내려놨을 때 요 모양이 되게 요 모양이 되어서 똑같이 수평이 되게 만듭니다. 수평이 이 수평이 그 다음에 채를 두 개를 길이를 보면은 채편이 더 길어요. 그때 채편이 정중앙에 오려면은 이쪽 채편에서는 팔꿈치가 조금 더 구부러지게 돼 있어. 궁편에서는 팔꿈치가 좀 편안하게 펴지게 돼 있고. 그렇지? 두 손이 다 정중앙에. 여기 중앙에 이 손도 여기까지 여 중앙에. 그 다음에 접손은 좀 펴지고 이 손은 조금 구부러지게 돼 있지. 중앙에. 여기 그림을 그려놨지. 요 그림 그려진 요 네모칸에 들어가게 앞으로는 채를 장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상태 중앙에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서 이렇게 감아줘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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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같이 보다 붙이 너무 높다. 제 처음부터 모습은 삼을 치는 애들이 치는 거. 채를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저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서 거기 먼저 잡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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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이 손을 이렇게 뒤집어준다. 이렇게.
대표의 소리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려면 여러분들이 최소 장문 두 달은 쳐야 돼. 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소리는 그게 쉽지 않아. 안 되지. 또 뒤집었잖아, 채를. 처음에 잡을 때 얘가 밖으로 나가게, 배가. 밖으로 나가게 한 잡아봐, 감아봐. 저 손부터. 감고 이렇게 뒤집어라. 요 자세를 잡는 게, 채펴는 자세를 잡는 게 여러분들이 한 두 달에서 석 달 걸려. 아무리 잘 잡으려고 해도 안 돼. 자, 그래서 한번 우선 채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계속 내가 교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채펴의 소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쳐야지 소리가 잡힐 것이고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검정색 글씨, 요거는 장고에서 나는 소리야. 잘 들어봐. 펑, 농, 부, 펑, 농, 부, 닦. 대표는 검정 글씨는 덩, 덩, 꾹, 닦고 장고에서 나는 소리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고에서 나는 덩, 덩, 꾹, 닦고 소리를 이 소리로 만들어줘. 엉소리와 웅소리가 나는 그 박자를 여러분들이 두 박, 한 박, 세 박, 반 박을 정확하게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먼저 허홍동꿍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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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홍동꿍따꿍. 자, 지금처럼 우리 경화처럼 혼자서만 해봐. 덩덩꿍따꿍 덩덩꿍따꿍 꿍따꿍. 아직 맛이 안 나지? 지금 틀리지?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내 소리하고 그런 내가 입으로 나는 소리가 머리로 들어가고 머리로 나는 소리가 팔로 내려오게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얘기를 해줄게요.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알아? 옳지, 정확하게 하네. 벙어리가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아니야. 듣질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벙어리도 목에서 울림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면은 어버버버라도 말을 해.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아니야.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소리를 먼저 귀로 들어야 돼, 귀로. 귀로 들은 소리가 뇌 머리에 박혀야지 이 소리가 손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박자를 입으로 잡고 해봐야 돼. 그래서 덩덩꿍따꿍 덩덩꿍따꿍.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손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꿔서 쳐주니까 내 손을 좀 같이 봐가면서 흉내를 내본다. 자, 덩 나를 보면서 덩덩꿍덩덩꿍덩덩꿍덩덩꿍. 이야, 이제 천재네. 잘하네. 그때 지금은 아직 이 엉소리를 여러분들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검은 글씨로 따라서 한다. 다시 천천히 처럼 입을 크게 벌려야 돼. 크게. 속으로 하는 거는 내 거 아니야. 특히 유복사. 속으로. 덩덩꿍. 이거 내 거 안 돼. 내가 낼 수 있는, 질러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오죽하면 내 모가지가 지금 한 3개월, 지금 석 달부터 지금까지 모가지가 이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최고로 큰 소리로 아주 배에서
오늘 이걸 여기서 내가 이 소리를 못 지르면 죽는다. 네. 이런 생각으로. 자, 다시 한번 더. 확실히 경화가 좀 세월로는 고참이라고 소리가 들어봤다고 틀리네. 근데 힘이 너무 좋아서 빡빡거리. 잘못 치는 건 상관없으니까 쳐. 그다음에 순서가 여기서 자꾸 얘를 같이 치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원래 우리 손이 양손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한 손만 따로 놓을 때가 어려운 거야. 그래도 우선은 그렇게 해보고. 자,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박자를 정확하게 어려워요. 요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 자, 다시 한번 입으로 덩덩 덩따꿍 덩덩 덩따꿍. 이제 들어봤으니까 알겠지. 이거는 춤을 추기 시작을 할 때, 요거는 춤을 막 춰서 뛸 때. 자, 덩덩 덩따꿍. 그러니까 세 번을 같이 치고 따만 한번 들어가서 한다. 천천히 덩. 얘가 자꾸 네, 같이 논단 말이야.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박자를 먼저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박자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이걸 그냥 칠 때도 봐봐. 우리가 고고리듬이라고 그래. 디스코리듬.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게 그려져 있기는 다섯 개가 그려져 있지만 한 곡은 한 박으로 쳐서 요게 네 박자라고, 네 박자. 원래는 여섯 박자예요. 그리고 깊은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가서 하고, 원래는 두 박, 한 박 합하면 몇 박? 세 박. 그 다음에 세 박하고 반 박 합하면 세 박 반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게, 2와 2분의 1박. 2.5박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0.5박. 그래, 합하면 몇 박? 여섯 박이 된다면, 여섯 박. 그래서 정확하게 요 박자는, 박자는 여섯 박인데, 근데, 하나, 둘, 셋, 네 박처럼 운영한다. 그래서 원래는 4분의 6박. 근데 4분의 6박이라 안 하고, 요거를 8분의 6박이라 한다. 서양음악식으로 구별을 하면은 8분의 6박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깊은 의미까지는 몰라도, 요게 전체적으로 여섯 박을 이루어진다. 그때, 맨 앞에 있는 두 박짜리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채를 여기다 대봐. 이렇게 세워서 대박. 이렇게 되면은 요게 두 박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한 박이겠지. 그러면은 한 박, 두 박이지. 그럼 여기까지 오면 세 박이겠지. 앞으로 이 장구를 요걸 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두 박이지. 처음에 덩은 두 박. 두 박. 바로 들어? 두 박. 여기까지 나오는 여기가 한 박, 여기가 두 박이니까. 두 박. 두 번째 떡은 한 박이라 했지. 두 박, 한 박. 두 박, 한 박. 두 박, 한 박. 그 다음에, 요거 세 박이지. 두 박, 한 박, 세 박. 세 박하고 딱꿍은 바로 딱꿍. 바로 들어오니까 이게 반박이지. 짧지. 딱꿍 짧지. 그래서 반박. 그래서 두 박, 한 박, 세 박. 이렇게 친다 봐라. 봐봐, 날 봐봐. 여기 손목만, 손목 흔들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라 그랬지, 일자. 손목을 자꾸 이렇게 돌리니까 그래. 이렇게 돌리니까 자꾸 이 손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지. 응.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 어깨를, 어깨, 어깨. 덩!
세봐. 이거 맞춰가면서. 두 번째 박에 요 두 박을 잘 안 해.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짧게 움직이게 되니까. 그럼 짧게 움직이려면 이 두 번째 박에서 힘을 살짝 풀어줘야 돼. 덩! 두 번째 박을 조금 짧게 여기까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치는 거는 장구를 악기를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장작을 패는 거야.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쉬운 것 같아 보였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다음에는 악기를 치는 거는 피아노를 치든 바이올린을 하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이 치는 게 있고 동네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옆집에서 치는 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내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장구의 세세한 부분을 내가 이해해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세계 콩쿨 대회 나갈 사람들 아니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걸 하더라도 정확하게 방법과 소리를 내서 좋은 소리가 나야지 춤을 추는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박자도 모르고 장단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은 대신에 저렇게 경화처럼 어깨를 좀 더 자유롭게 펴서 치는 습관 너무 잘 치려고 처음부터 아직 못 써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덩덩덩 어깨를 쫙 풀어서 저 개업식 가면 풍선인형 있지, 풍선인형. 응? 풍선인처럼 치는데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장구를 쳐야 돼. 넓게 어깨를 풀어서 미친년처럼 보여도 돼, 이렇게. 봐봐. 덩덩덩. 덩덩덩. 자, 다 같이. 덩. 잠시만 입만 덩덩덩딱덩덩덩딱덩덩덩딱 그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 검정색 글씨가 있고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파란색 글씨로 입을 내야 돼. 덩 이게 덩덩덩딱꿍 덩덩덩딱꿍이 아니라 덩덩덩딱꿍 덩덩덩딱꿍 그럼 길이가 나오지. 앞에 두 박자 때리는 덩, 덩. 그 다음에 한 박자 때리는 덩, 덩덩, 덩덩. 그 다음에 세 박자는 덩따꿍, 덩덩, 덩따꿍, 덩덩, 덩따꿍. 길이 차이가 분명히 나지. 그래서 두 박, 한 박, 세 박. 덩덩, 덩, 덩덩, 덩따꿍, 덩덩, 덩따꿍. 덩덩 덩따꿍 그렇게 해야 돼. 입으로 다시 입으로 덩덩 덩따꿍 손으로 같이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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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시간이 더 많은 거지. 아, 이해하지? 네. 내가 그 순간에 가족이 다니면서 통통해지니까 소리가 훨씬 더 잘 나지. 네. 그 미는 거를 내가 지금 살짝 잡아주는 그 느낌을 빨리 깨치를 해야 돼. 다시 한 번! 덤덤 시작! 어깨에 힘을 축 떨어뜨려 봐, 이렇게. 축 떨어뜨려. 축 떨어뜨려서 힘을 풀고, 마찬가지로, 아직도 자꾸 가죽을, 있단 말이야. 이게 둥, 둥, 둥. 해봐. 근데 너무 여기가 이게 헐렁이 돼버리면, 가벼워지잖아. 잡는 건 잡아줘야 돼. 잡는 건 잡는데, 손목에 힘을 주지 않고 잡는 거. 그게 이제, 사실 노하우고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는 거야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것 같으면은 24시간 여기서 합숙시켜가면서 가르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라서 이렇게 뚱뚱. 너는 저기 손목을 잡고 봐봐. 손목을 꺾는 순간 가지고 밀어야 된단 말이야. 밀지 말고 뚱. 밀지 말라니까 또 뻗어가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서 여기다 무릎에다 걸쳐봐. 살짝 무릎에다 걸치고 힘을 빼고 밖으로 툭 떨어뜨려봐. 이렇게 밖으로 떨어뜨려 놓으라고. 힘을 주지 말고 손에 자꾸 이렇게 안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라. 이렇게 장구를 더 밖으로 빼서 잡으라고. 밖으로 안으로 겨들어가지 말고 더 밖으로 더. 그렇지. 그 상태에서 더 뚫어뜨려. 바닥에다 뚝 떨어뜨려. 아예 떨어뜨려 놔. 이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떨어뜨려서 퉁 해봐. 퉁. 그렇게 치란 말이야. 퉁. 또 손목을 꺾어서 하지 말고, 손목을 꺾지 말고, 이 자체를 그냥 반동을 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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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힘이 없어, 너무. 퉁. 퉁. 너무 조심스럽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퉁. 힘을 줘서 딱 끝에 여기서 가기 전에 잡지 말고 이렇게 잡지 말고 퉁퉁
처음에 가르치는 거야. 하나 저희도 힘든데 가르쳐주죠. 특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손목 조절이 안 되고 근데 처음에 이 습관이 잘못 들어놓으면은 가면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려우니까 이게 초기에 잘 잡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박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까지 쳐봤으니까 두 사람은 아직은 조금 이게 어려운 단계고 우리 유곱사는 이 따를 치기 전에 반드시 이 꿍을 칠 때 이 따 소리를 듣고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랑 한번 쳐봐. 나랑 둘이만, 둘이 좀 듣고. 이거까지 따를 듣고 쳐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간 과급적인 따. 가 들어가면서 뽑아지는 거. 봐봐 다시. 덩덩덩따 덩하고 얘는 할 일이 없잖아. 기다려줘야지. 그러니까 덩덩덩따 덩덩덩따 따가야 할 때 얘가 내가 이때 손목만 들지만 이때 이 뭐 어깨가 같이 빠져. 옳지 옳지. 그 다음에 이 따 소리를 뽑아줘야지 이렇게. 틀려졌지 소리가. 이게 그 차이가 아까 딸을 안 듣고 이렇게 이렇게 따가 오는데 같이 나가는 이 소리. 이 소리는 또렁이 된단 말이야. 따꿍이 아니라 덩덩덩덩. 이게 빠르기도 하고 또렁이 되면 맛이 없단 말이야. 딸을 반드시. 그래서 지금 유법사 단계 정도 오면은 내가 얘 들어오기 전에 얘랑 나랑 눈이 한번 마주쳐야 돼, 이렇게. 덩덩덩, 덩덩덩. 얘가 서서, 따가 들어올 때까지 얘가 서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덩덩덩, 덩덩덩, 이렇게. 다시 따라서. 덩덩덩, 덩덩덩. 그렇지. 또 서 있으니까 섰다가 나가지 못하지. 지금 손이. 그러니까 서 있다가 나가야 돼. 얘가 오른쪽으로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치는 이 소리를 건져줘야 돼. 건져 나가야 돼. 그래서 그냥 얘가 그냥 나가면 소리가 맹하지. 얘가 정확하게 이 소리를 건져 나가면 소리가 두 배 이상 풍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두 박, 한 박, 세 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다 같이.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두 박, 한 박, 세 박. 덩, 덩,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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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넘어가니까 팔이 이렇게 자꾸 뒤로진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이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손은 자꾸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뒤집고, 저 손은 이렇게 뒤집고. 자세가 처음엔 제일 중요해, 자세가. 그냥 혼자서 기분만 내면서. 이렇게 허리를 잡고, 구부리고. 무당은 나중에 춤을 춰도 이렇게 하고 치면 아주 흉이 싫어.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살짝 이렇게 된 상태로 춤을 춰야지 이쁘지. 몸이 전체적으로 릴렉스해서 쭉 힘을 빠지고 긴장을 풀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장구체만 잡는 것만 해도 긴장이 되지. 처음에 치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동사무소만 가도 막 긴장이 되지. 근데 죄지 돼도 안 되는데 등번 하나만 때려가도 막 발이 오금이 저리지. 그래 안 그래? 그까지는 네?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냥 그래도 살짝 긴장은 되지. 아무리 긴장은 하죠. 뭐 잘못한 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히 그래도 동사무소보다 더 어려운데 구청 가서 서류 하나 띌려봐. 그럼 더 긴장이 되고. 또 화장실 가고 급해서 경찰서 파출소 가서 못 가잖아. 네?
부처까지 빠질 수 없어. 나는 당당히 가다가 화장실 급하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 제일 좋은 데가 파출소 앞에서 딱 차 세우고. 아, 들어가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차 여기다 좀 세워놓으니까 딱지 안 떼게 잘 좀 봐주세요. 아주 그러면 아유, 걱정 말고 갔다 오세요. 파출소 앞에 딱지 누가 떼요? 잘 들어놔야 되겠다. 파출소 가서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제일 걔네들이 안전해. 거기 몰카가 있겠어. 딱지. 그리고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깔끔하고. 그리고 가서 나오면서 아저씨도 화장실 이렇게 더럽게 써 해봐. 그럼 아우 미안합니다 이래. 아니 나 진짜 다시는 안 와 진짜 이렇게 더러우면 그래. 그럼 아유 그러지 말고 다음에 또 오세요. 긴장을 풀어라. 자 그래 다시 한번 위에 거 입으로 덩덩꽁따꽁 덩덩꽁 그렇지 꽁 덩덩꽁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게 있다고 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덩 그래서 지금 박자를 기다리고 있잖아. 엉소리 용소리를 내니까 그래도 그 박자를 기다리는 거야. 엉소리 용소리를 안 내고 우리 유법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그 기다릴 줄 몰라. 근데 엉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잖아. 얘가 기다려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때 두 박이니까 어떻게 치냐면은 덩덩 하나 둘 하나 둘 입으로 따라해봐 하나 둘 하나 둘 니은자야 니은자 여기서 니은자 니은자 하나